지금 보시는 영상은 마산의 제일 높은 언덕에서 일하는 윤근 씨의 작품입니다. 어제 저녁 7시 우연히 본 하늘에 매료되어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. 아름다운 하늘과 달리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. 요즘 쏟아진 업무로 밤 11시까지 야근했던 윤근 씨. 일에 지쳐 짜증이 날 만도 한데 자신의 방법으로 즐기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. 여기서 잠깐 그가 우리나라 미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. 다들 힘내세요. 언젠간 다 지나갈 거예요. 라고요.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땐 이렇게 하늘 보기도 하고 물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켜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국립진주박물관의 야심찬 이야기 헬로 박물관 버스킹. 오는 1월에는 진주소방서 평거동 소속 강대문 센터장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소방서의 실제 업무 환경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약 1시간 30분 동안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.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 나들이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내 배가 좁고 날가 불편해졌다면 이제 새 배로 바꾸세요. 기존에 있던 어선 등록 제도가 조금 다르게 시범 운영합니다. 선상에서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배의 무게로 적용했던 기준이 배의 넓이와 길이에 맞게 바뀌었다고 합니다. 이젠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겠죠? 새 배로 바꿀 때가 되었다 싶은 분들은 오는 금요일까지 각 관할구청의 수산산림과로 방문해보세요. 푸르디 푸른 함양에서 제3회 산약초 축제가 열립니다. 이번 주 토요일 단 하루 동안 열리는 산약초 축제는 원산마을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약초와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사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맷돌로 갈아 만든 두부, 묵국수, 산약초 비빔밥으로 입맛도 돋우고 아이들과 쑥털털이 연도 만들고 마을대항 윷놀이대회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이번 기회에 공기 좋은 원산마을에서 봄 내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 2007년부터 시작해온 움직이는 도서관 들어보셨나요? 진해 도서관에서 4만 권의 책을 싣고 움직입니다. 신축 아파트 입주민과 군부대 장병들의 요청으로 3개의 노선을 더 추가했다고 하는데요.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. 대출은 1인당 5건, 회원 가입은 현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. 이제 이곳에서 만나보세요. 이상 4월 25일 화요일에 난 알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